오! 안녕하세요. 치차생물튜브입니다. 오늘은 수서생물 관찰하러 바다가 아닌 들판에 나왔어요. 여기는 개구리 종류를 많이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 보자. 새로운 생물이 어디? 올챙이가 있다고? 처음엔 그냥 수초인 줄 알았어요. 아, 나 이거 풀인 줄 알았어. 와, 아니 얘 두꺼비 아니야? 채집하는 건 금지라서 그냥 보고 바로 보내줘야 돼. 두꺼비는 보호종입니다. 관찰은 가능하지만 잡으면 안 돼요. 저희도 관찰을 위해 잠깐 뜰 채로 떠서 살펴봤다가 바로 다시 물속에 넣어 주었어요. 두꺼비 올챙이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두꺼비 올챙이는 개구리 올챙이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은 훨씬 더 짙은 검정색이고 몸은 작고 통통한 편이에요. 꼬리는 개구리 올챙이보다 조금 더 두꺼운 편입니다. 또한 두꺼비 올챙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움직임이 느리고 비교적 단조로운 행동을 해요. 반면에 개구리 올챙이들은 갈색빛이 감돌고 굉장히 활발해서 잡으려고 하면 휙휙 잘 도망가죠. 두꺼비는 보통 이른 봄 2월 3월경에 번식을 위해 산에서 물가로 내려온다고 해요. 고여있는 얕은 연못이나 웅덩이에 긴 젤리끈처럼 생긴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한 후 며칠 안에 두꺼비 올챙이들은 물속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구나 얘네들은. 줄 지어서 다녀. 저기 너무 신기하게 다닌다. 얘네들 유치원 가나? 주로 햇빛이 드는 방향이나 먹이와 산소가 풍부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줄 따라서 쭉. 와, 여기 검은색이 수초가 아니라 두꺼비 올챙이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와. 니모. 니모를 찾아서 거북이 떼져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해류 타서 움직이는 그거. 여기 물음표 모양이다. 이게 두꺼비 올챙이가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 아니야? 두꺼비 올챙이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몇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무리를 지어 다니면 하나의 큰 개체처럼 보여서 공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세 번째는 본능적으로 경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두꺼비 올챙이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합니다. 두꺼비는 산란할 때만 물가에 오고 평소에는 산에서 생활합니다. 지금 이 올챙이들도 앞다리가 자라나고 성체가 되면 산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과정 중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꺼비들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산란하러 돌아온다고 하니까 오늘 본 이 아이들 중 일부라도 내년에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얘 또 움직인다. 어디로 가는 걸까? 한꺼번에 움직여. 앞에 있는 애가 대장인 것 같은데? 왜 물이 없던 애들도 따라간다. 쟤네 봐. 떡길라고 해서 계속. 그 단독으로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는 애들은 물이 지어서 모이려고 막 모이네. 어떻게든 뭉치려고 하네. 그리고 혹시 다른 생물은 없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중. 오! 줄 지어서 다니네? 뭐야? 드러머리야? 미꾸라지야? 미꾸라지를 잡았네요. 뜰채를 뒤적거렸는데 첫 뜰채질에 바로 한 마리를 잡아버렸어요. 물론 미꾸라지는 다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저기서 먹고 있어. 잠깐 올챙이를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서 또 새로운 생물을 만났다고 하네요. 이번엔 잠자리 애벌레인 수채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성체가 되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잠자리가 됩니다.
어릴 땐 물속에서 살고 커서는 하늘을 날아다닌다니 알고 있지만 매번 봐도 신기해요. 이 친구도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겠죠? 잠자리는 자연에 많이 존재해야 돼. 보내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즐거운 야외 생물 관찰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치차 생물 튜브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